안녕 얘들아, 앤디 선생님이야. 자, 이번에는 현재 완료 네 가지 표현 중에 세 번째인 결과의 to를 배워볼게. 이게 사실 결과랑 연결이 된 거야. 근데 문법 책들이나 이런 거 보면은 뭐 현재 완료랑 과거의 차이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이거 결과라고 보면 돼. 현재 완료 결과의 좀 extension, 그거에 좀 더 이제 어떻게 부가 설명 이렇게 보면 돼. 자, 한번 가볼게. 현재 완료 결과 vs 과거라고 써놨지. 맞아. 현재 완료의 결과 표현이랑 과거랑 뭐가 다르냐, 이거를 알려주는 거야. 이게 그냥 겉으로만 보면 현재 완료랑 과거가 뭐가 다르냐 이렇게 비교하는 것 같은데, 사실 뭐 경험이나 계속 아니면 완료 이거보다 현재 완료 결과랑 과거를 비교하는 거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현재 완료형과 과거형의 차이점은 현재랑 연결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야. 현재 완료는 과거랑 현재가 연결된 시제라고 했지. 그래서 과거 시간도 못 쓰고, 과거형은 그냥 과거에만 일어난 거야. 근데 한국말은 현재 완료형이 없다고 그랬지. 그냥 과거형으로 과거형도 쓰고, 과거형으로 이 영어에서 말하는 현재 완료형을 우리는 한국말로 과거형으로 써.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과거형으로 과거형도 쓰고, 과거형으로 영어의 현재 완료형도 써. 한국 사람이 볼 때는 이걸 굳이 왜 나눠놨어? 이거 뭐가 차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 그리고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건 아, 영어가 이렇구나 하고 받아들여야 돼. 한번 다음 문장들을 해석해봐. I have lost my wallet. 그리고 이건 현재 완료형이지. 그리고 과거형인 I lost my wallet. 이거 한국말로 해봐. 꼭 멈추고 한번 해봐. 머릿속으로 해봐. 자, 해봤지? 한국말로 하면 어떻게 돼? 그냥 나 지갑 잊어버렸어지. 뭐 I have lost my wallet도 지갑 잃어버렸어. I lost my wallet도 지갑 잃어버렸어. 그치? 한국말로 사실 이거를 차이를 한 문장으로 딱 두기가 힘들어. 왜냐면 우리는 말했듯이 과거형으로 현재 완료랑 과거형 다 표현하기 때문에. 한국말로 하면 두 문장 다 나 지갑 잃어버렸어가 돼. 현재 완료 개념 파트에서 말했듯이 한국말에는 현재 완료가 없다. 그래서 영어의 현재 완료와 과거형 차이를 한국말로 구별하기 힘들다.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었지. 자, 차이점으로 갈게. Let's get to it. I have lost my wallet. 이건 현재 완료는 과거랑 현재가 연결돼 있어서 과거 언젠가 잊어버린 거야. 언젠가라고 쓴 거는 이 현재 완료는 과거 시간을 쓸 수 없으니까. 하여튼 과거에 언젠가 잃어버린 거야. 잃어버린 게 중요한 거야. 잃어버려서 이 잃어버린 게 지금 뭔가랑을 시키는 거야. 근데 지금 지갑이 없는 거라고 가정을 할게. 지금 지갑이 없어. 근데 내가 I have lost my wallet 하면 내가 잃어버린 거랑 지금 지갑 없는 거랑 연결하는 거야. 그래서 현재 지갑이 없어. 근데 I lost my wallet 이렇게 과거형으로 얘기하면 과거에 그냥 지갑을 잃어버린 그 행동? 잃어버렸다는 거? 그것만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내가 지갑이 있고 없고랑 상관이 없어. 있는 것도 상관이 없고 없는 것도 상관이 없어.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아예 상관이 없는 거야.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관이 없어. 그냥 내가 뭐 3년 전에 뭐 지갑 잃어버렸었어. 뭐 그냥 그것만 얘기하는 거야. 뭐 이거 가지고 지금 뭐 지갑이 있어. 그때 잃어버려서 뭐 지갑을 새로 샀어. 뭐 전혀 상관없어. 그냥 그때 잃어버린 거야. 과거형은 사실 과거에 일어난 일만 얘기해 줄 때 쓰는 거야. 과거형의 정확한 definition, 그 정의는 an action or event happened in the past and ended in the past. 뭐 action이나 event가 과거에 일어나서 과거에 끝난 일이야. 현재랑 전혀 상관없어 사실은.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 이제 뭐 얘기하고 그럴 때나 casual하게 그냥 뭐 쓰고 말하고 그럴 때는 현재 완료형 결과를 그냥 과거로도 사실 많이 얘기해. 우리나라 말처럼 많이 써. 현재 완료형의 과거를 쓰고 그러진 않지만 뭐 연결 안 돼 있대도 얘기하면 당연히 알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차를 사서 갖고 있어. I have bought a car 이렇게 얘기해야 돼. 산 게 내가 지금 있으니까. 그치? I bought a car 하면 지금 있는 거랑 상관이 없는 상황도 돼. 근데 그냥 I bought a car 하면 다 차 사서 지금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너 왜 현재 완료형 안 썼어 이러진 않아. 하지만 시험이나 이런 데서는 이걸 굉장히 따지고 당연히 이런 걸 물어보려고 문제에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요 현재 완료형과 과거형 차이점 꼭 알아놓고 그 아래로 내려가서 볼게. 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 흔히들 이제 I have lost my wallet 하면 잃어버렸다고 하니까 뭐 지금 없는 거랑 상식으로 생각하면 지금 지갑이 없는 거랑 주로 연결을 시키지. 근데 I have lost my wallet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금 지갑 없는 거, 지금 상황이 지금 없는 거랑만 연결돼야 된다는 이런 건 없어. 이 I have lost my wallet은 현재의 어떤 종류랑도 연결될 수 있어. 지갑이 없어서 만약에 첫 번째 보면 I have lost my wallet 해서 지금 돈이 없어. 나 지금 돈 없어. 그러면 왜? I've lost my wallet. 이러. 돈이 없는 거랑도 상관이 있을 수 있고 지갑 없는 거랑 상관없이.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가서 I have lost my wallet 해서 지금 화가 나 있어. 지갑 잃어버리면 막 화나잖아. 사실 막 뭐 카드도 있고 별의별 거 다 있고 돈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화가 나 있는 거랑 I have lost my wallet이랑 연결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내려가서 I have lost my wallet 해서 뭐 화가 나거나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집에 못 가. 돈이 없어서 집에 못 간다는 얘기겠지. 아니면 지갑을 찾아야 돼서 못 갈 수도 있고. 어쨌든 현재 지갑을 집을 못 가는데 I have lost my wallet 때문에 집을 못 가. 그래서 I have lost my wallet이랑 현재랑 현재 어떤 상황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야. 와, 여러 가지. 꼭 뭐 지갑 잃어버려서 뭐 지갑 없어 이거 많이 안 해봐 알겠지? 현재 완료 결과 이 표현 굉장히 유용해. 처음에는 좀 한국말이 없어서 복잡할 수도 있는데 이거 한번 받아들이고 나면 이렇게 뭐라고 할까? 암시 같은 말들을 많이 할 수 있어. 지금 현재를 암시하는 말들. 하여튼 있어. 그런 게 나도 정확하게 선생님 한국말을 잘 못해서 I'm just joking. 이게 설명이 좀 힘들긴 한데 이게 암시하는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어. 굉장히 되게 흥미로운 문장이라고 저 선생님은 생각해. 그래서 이거 꼭 마스터 해보고 모자라다면 선생님이 또 도와줄게. 어쨌든 정리해보면 과거형과 현재 완료형의 차이는 현재 완료는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어 있는 거고 과거 문장은 그냥 과거에 일어난 일만 얘기하는 거. 현재랑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 여기까지 즐겁게 선생님하고 현재 완료와 과거의 차이점 현재 완료 결과와 과거의 차이점 같이 공부해줘서 고맙고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할게. See you later.